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실 프로듀서 땅치고 홍트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갤럭시 노트 9의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어저께 어떻게 언팩 행사 모두 보셨나요? 저는 밤새도록 언팩 행사를 보고 바로 끝나자마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언팩 행사 전에 이미 좀 많은 언론을 통해가지고 갤럭시 노트 9에 대한 정보들이 좀 많이 노출이 됐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번 갤럭시 노트 9의 경우에는 S펜의 힘을 준 게 확실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9은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 출시되는 갤럭시 노트 9 확실히 S펜에 힘을 준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기존의 S펜과 달리 이번 갤럭시 노트 9의 S펜은 맞습니다. 셀피 촬영을 할 수 있는 리모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S펜만 가지고 있으면은 개방형 공간에서 최대 10m 거리에서 이 S펜만 가지고서도 한번 누르면 셀피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 번을 누르게 되면은 전면 카메라에서 후면 카메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촬영을 무선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S펜을 사용해서 원격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전용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9의 S펜의 경우에는 S펜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로, 그리고 두 번 누르게 되면은 이전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는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발표를 해야 되는 사용자라고 하면은 좀 활용도가 높은 기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S펜을 사용해서 음악 재생 기능도 추가를 했더라고요. S펜을 한번 누르게 되면 재생,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멈춤, 그리고 연속으로 두 번 누르게 되면 다음 곡으로 선곡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넣었습니다. 확실히 갤럭시 노트 시리즈답게 이번 갤럭시 노트 9은 S펜에 특화된 기능을 많이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카메라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카메라인데요. 일단 제가 직접 사용해본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은 언팩 행사에서 공개된 내용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컨트롤하지 않더라도 밝기,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컨트라스트 등을 자동으로 조절해준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어느 정도 구현이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실제 갤럭시 노트 9을 사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잘못 촬영된 사진들, 솔직히 저도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많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초점이 잘 안 맞는 사진 등 뭐 기타 등등 사진이 있는데, 이러한 사진들을 스스로 확인을 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나한테 필요없는 사진이나 이미지는 알림 기능을 통해가지고 지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스펙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역시나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스펙이겠죠. 갤럭시 노트 9은 최고 사양의 AP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64비트 옥타코어 프로세서, 2.7GHz와 1.7GHz의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8GB의 램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야, 요즘에 나오는 중저가 노트북이 한 4GB 램을 탑재한 거와 비교를 하면은 오히려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노트북보다 성능이 더 좋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GB 램, 거기에다 64비트 옥타코어까지. 와, 이 정도 스펙이면은 이제는 모바일 게임을 넘어서서 PC에서 구동할 수 있는 PC 게임까지도 엿볼 수 있는 스펙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스토리지는 어떨까요? 스토리지는 512GB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물론 128GB 모델도 있지만은 512GB. 앞서도 설명해드린 것 같이 이제 스마트폰은 노트북과 스펙을 경쟁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배터리는 어떨까요? 배터리는 4000mAh의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기존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최근에 나온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막 구동하기 위해서는 용량이 높은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게 유리하긴 하겠죠. 자, 그리고 빅스비에도 힘을 준 것 같습니다.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지 않더라도 뭐 검색, 알람 설정은 물론 예약에서 결제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역시 터치 기반뿐만 아니라 음성 기반을 통해가지고 예약이나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제 어느 정도 구동이 되고 활용이 가능한지는 나중에 제가 직접 한번 갤럭시 노트 9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갤럭시 노트 9 사전 판매 기간 동안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512GB의 스페셜 에디션 갤럭시 노트 9을 미리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오션 블루 색상, 그리고 라벤더 퍼플 색상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8GB 램과 512GB 스토리지, 제가 그동안 노트북에서 설명을 하던 스펙과 거의 비슷한데요. 아무튼 스페셜 에디션의 경우에는 S펜을
두 개나 제공해주는데요. 기존에 볼 수 있었던 실버 색상, 오션 블루 컬러의 경우에는 옐로우 S펜을, 그리고 라벤더 퍼플 색상의 경우에는 S펜 역시 실버 색상뿐만 아니라 라벤더 컬러 S펜을 추가로 증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스페셜 에디션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S펜을 두 개나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갤럭시 노트 9 S펜에 힘을 준 만큼 추가적으로 S펜을 가지고 다니는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 판매 기간 동안 구매하는 사용자에게는 기어 아이콘 X를 함께 제공해준다고 하니까는 이왕 구매할 거라고 하면은 사전 판매 기간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파손 비용을 5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1회가 아니라 2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는 이왕 구매하실 거라고 하면 사전 판매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갤럭시 노트 9 언팩 행사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떠드는 거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갤럭시 노트 9을 직접 한번 구매를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께 디자인, 스펙, 거기다 성능, 활용도까지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 아시죠?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말방구 실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독과 추천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보여서 딴뜨공 트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